학습 시작할 지점을 찾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과목이 많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안내 파트에 들어오셔가지고 학습 시작 지점 찾기라고 있죠. 여기 들어오시면은 여기서 자기가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질문이 나와있죠. 유치원 또는 초등학생입니까? 했을 때 예! 그러면은 스크래치라고 하는 거 공부하시면 됩니다. 지금 2라고 되어 있는데 1이에요. 1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스크래치. 여기서부터 프리스쿨. 여기서부터 공부를 하고 유치원 과정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럴 경우 어쨌거나 스크래치 1과 2 사이에 공부를 하시면 되고 요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클릭하시면 그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플레이리스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딩 경험도 있고 영어도 익숙하세요 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질문이 있죠.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에 익숙합니까? 물어보죠. 예 그렇다 그러면 앵귤러5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앵귤러5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클릭하면 그쪽으로 바로 연결이 될 거예요. 이 코딩에서도 보시면 레벨5니까 이전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벨 5 정도면 프라이머리 초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죠. 중학교에 들어오시면 앵귤러 초급 여기 있죠. 여기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앵귤러와 관련된 학습들 그런 커리큘럼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살펴서 학습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서버에다가 뭘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늦게 뜨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클릭했을 때는 자동으로 팍팍 뜰 겁니다. 지금 서버에 상당히 뭐 무거운 걸 올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앵귤러 초급 같은 경우는 에피소드가 이제 80개 있잖아요. 이 순서대로 쭉 공부해 나가시면 되는 거죠. 이제 물론 좀 전에 봤던 그런 경우에 해당될 때의 말씀입니다. 막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NO. 코딩 경험도 있고 영어도 익숙한데 이거는 잘 모른다 그러면 웹 프로그래밍 기초. 마찬가지로 클릭하면 또 플레이리스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타입스크립트 이론과 실습. 마찬가지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클릭하더라도 지금 제가 서버에 올리고 있어서 지금 안 뜨고 있는데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영어 코딩 경험도 있고 영어도 익숙하세요 하는데 초등학생은 아니에요. 그 NO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 영어를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사전에 있다면 그러면은 이 과목으로 코딩 앱 인벤트 레벨 2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렇지 않다. 영어도 모르겠고 코딩도 잘 못해요. 그러면은 레벨 3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EMS 1, EMS 2부터 공부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선 라인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는 라인을 따라와서 그대로 코딩 앱 인벤트 공부하고 그죠? 이게 또 마치면 라인 따라서 이쪽 가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문답이 되어 있죠. 문답에서 이쪽으로 가든가 이쪽으로 오든가 해야 되겠죠. 아마 10중 8구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쭉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이제 이 윗부분은 좀 프로그래밍의 경험이 별로 없는 경우에 아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경험이 있다 그러면 아마 이쪽으로 빠져서 앵귤러5부터 해서 쭉 중간에 있는 과목들이 한 10개 있습니다. 10개 쭉 공부한 다음에 앵귤러 레벨7에 앵귤러 고급까지 끝내면은 그러면은 코딩에 대해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프로그래밍이든 그 던져주면은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농협 인터넷 뱅킹을 뭐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만들 수가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모바일용도 만들고 서버 그러니까 웹 애플리케이션으로서 브라우저용도 만들고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협 인터넷 뱅킹도 만들고 스마트폰에 설치할 농협 인터넷 뱅킹 앱도 만들 수가 있는 수준입니다. 그게 레벨 7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I 코딩을 배우고 싶습니까? 하는 거죠. NO 이러면은 끝난 겁니다. 이제 그걸로서 이제 프로그래머로서 있던 직업이라든가 장래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 AI 코딩을 배우고 싶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또 연결되는 거죠. 근데 AI 코딩은 일반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코딩에 연속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 있는 그런 전통적인 코딩은 전혀 모르고 나는 웹도 모르고 인터넷도 모르고 HTML도 모르고 뭐 잘 몰라요. 그런데 AI만 좀 배우고 싶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불가능합니다. 수학도 잘 못해요. 그래도 안 됩니다. 영어도 못해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수학, 컴퓨터 프로그래밍 세 가지가 다 되어야지 AI 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AI 들어와서 AI를 배우고 싶다. 수학을 잘하느냐? 예, 잘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파이썬과 데이터 과학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과학을 해본 적이 있느냐? 그러면 바로 인공지능 입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스탠퍼드 대학에 바로 이렇게 또 연결이 되죠. 이거는 이전에 초급 3년차 웹 프로그래밍 기초 이렇게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눌러놨었던 그거의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스탠퍼드 대학으로 나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데이터 과학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몇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그걸 공부한 다음에 인공지능 입문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수학을 잘 하는 편이 아니에요. 수학을 뭐 그러면 수학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공계 대학 재학생 이상이면 캘큘러스 1부터 공부를 하시면 되고 고교 재학 이상이면 영수학, 알지브라 2, 레벨 5죠 이거는. 이건 레벨 7 여기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재 백그라운드 상황에 따라서 인공지능 입문 바로 이걸 공부라든가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유튜브에 이미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쭉 올라와 있죠. 요것들을 쭉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죠. 물론 여기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더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지점에서 여러분들의 학습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유치원생이라고 하더라도 시작할 때가 있고 중학생이라고 해도 시작할 때가 있고 고등학생이라고 하든 혹은 지금 현업 프로그래머인 경우에도 적정한 곳에서 시작을 하시면 되죠.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재미있는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저를 팔로우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다 성인들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 실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안 들어오고 다 성인들만, 대학 이상 현업 프로그래머들만 와서 보고들 계십니다.